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의 그런 소식과 함께 또 교회 재측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재측을 위한 12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빈 그 시간을 통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또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이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가지를 더하게 되는데 바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에 서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심적인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써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 그 상속자의 유년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마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때까지 그 상태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로마 제국화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상속자가 그 집 안에 상속을 받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가 정한 그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놓여있는 상황에 있게 되어집니다. 상속자가 어린 시절 후견인과 또한 청직이 아래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 원리이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방법을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고 또한 길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이런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토대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우리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한 여전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나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처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길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 행했던 종노릇을 이제도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제 바로 그것은 알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알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방향의 알음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친밀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또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 그 삶의 모습으로 종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것은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실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시간 단위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때마다 지키는 전통적인 행사의 규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규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식의 의식은 예식을 통한 예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이 규례들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 안타까움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모든 믿음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러한 되돌아감을 두려워하며 또한 경계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회고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가 연약했던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조차 꺼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율법으로 회귀하는 변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라라고 충고하며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진심 어렸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했던 그리고 따뜻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참된 진리를 말했습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찾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부터 단절시키고 고립되게 만들어서 자기 가르침만 듣고 자기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그들을 좇게 하려는 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거짓 교사들의 열정과는 사뭇 달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선한 뜻으로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어렵게 읽혀지지만 18절의 원문을 다음과 같이 사역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선을 위해 너희에게 열심을 내었으니 이것이 선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함께 있을 때에든지 떠나 있을 때에든지 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에서 떠날 위기에 처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기 위해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신앙인 또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한 영혼이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도전, 많은 환난,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잠깐 혼동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통과 규범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겠죠.
우상 앞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늘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때로 큰 어려움이 닥쳤고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재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은강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곧 무너질 듯한 했던 그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비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숱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교회는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대확산 그리고 찌는 듯한 무더위 그리고 교회 재척의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참 지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 세력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과 바로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열심은 해산하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음으로 품고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 한 형제, 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놓지 마셔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강의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함께 서로 끌어주며 또한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수고와 눈물이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답답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걱정스러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광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교회를 영적으로 재건해 갈 수 있도록 은광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